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11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11. Let's play! 인간에게도 굉장히 해롭고. 아니지. 이롭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데이트할 때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좋잖아요, 여성분들이. 데이트를 언제 해봤는지. Let's play! 매일 옷장을 열고, 아, 나 오늘 뭐 입지?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귀 기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은 한림수직의 고선영 제주상의 대표님, 그리고 브랜드 씬오브 제주의 강보람 대표님과 함께 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그룹 제주상의 고선영입니다. 오늘 한림수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를 즐기고 지키다 천연염색 의류 브랜드 씬오브 제주를 이끌고 있는 강보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약간 그런 패션 이야기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본인 소개도 좋지만 내가 어떤 옷을 만들고 있다, 내 브랜드에 대한 그런 소개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패션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컨텐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니트가 아니라 그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로컬 브랜드로서의 그런 스토리에 대한 것을 옷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제주에서 이제 일본으로 빈티지 의류를 이제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빈티지 마니아 분들이 이제 태그를 달아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게 한림수직이라는 브랜드였다고 와. 처음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것과 함께 그 50년의 이야기들이 다 묻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뭐 할머니 거의 일하셨던 몇십 년 동안 일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사실 제주 MBC에서 한림수직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옛날이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과 기억이 담긴 옷이기도 하고 몇십 년 전의 옷이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브랜드 옷이어서 저희가 이걸 재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021년도에 이시돌 목장과 같이 네. 처음 이제 브랜드 재생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말 와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 있을 것 같지만 차차 또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강보람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씬오브 제주는 자연의 색으로 물들인 제주의 풍경을 선물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네, 만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천연염색으로 한 제주형 로컬 의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에 제가 생각했을 때 로컬 의류 기념품이 없다고 느껴져서 제주에 오면 꼭 가는 맛집이 있듯이 제주에 오면 꼭 사가는 옷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입고 계신 옷도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엄청 예쁘네. 너무 예뻐요. 네. 이것도 근데... 제가 어제 염색해서 오늘 나오려고 입고 나오려고. 따끈따끈 어제 염색을 네. 하신 거예요? 그 염색에 대해서도 좀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천연 염색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천연 염색은 자연의 자연 재료로 염색을 하는 건데 자연 재료마다 염색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그 매염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그 색과 패턴, 그 아웃풋이 되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입고 계신 이게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텐데 지금 하늘하늘한 정말 제주의 바다를 입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원피스를 입고 계시잖아요. 지금 입고 계신 이 하늘색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색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청바지 염색할 때 인디고 팬츠라고 하잖아요. 어, 네. 그거과 똑같은 쪽 인디고로 염색한 옷이에요. 근데 얘네는 신기한 게 보통은 염제를 끓여서 염액으로 추출했을 때 그 물 안에서 염색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반대로 물 안에서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산소랑 만났을 때 환원되면서 색이 나오고 그 색이 표출돼요. 그럼 그냥 공기 중에서 네. 염색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옷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겠죠? 네. 네. 지금은 이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천연 염색을 배운 지는 한 2년, 3년 된 것 같고 퇴사하고 제주에 내려왔는데 제주에 왔을 때 뭔가 기념할 수 있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를 좀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옷을 찾다가 아 그러면 내가 만들어볼까? 하게 되어서 제주 전통 의상인 가롯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천연 염색이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와, 제주 가롯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쓰다가 제주 가롯의 매력에 빠지신 건가요? 그때 어떻게 길을 걷고 있는데 제주 가롯에 대한 막 설명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계속 가롯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와, 너무 좋네요. 또 한림수직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한림수직이 복원됐다는 소식에 뭐 할머니분들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하셨다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림수직과 관련된 어떤 추억이 있으시대요? 그 전시를 위해서 이제 전국의 한림수직 소장자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받은 뭐 담요, 한림수직 담요도 나오는데 몇 번을 기워서 막 이렇게 구멍 뚫린 걸 기워서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걸 물려주셨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니트이니까 제주가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손수 안땀을 대서 입어서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옷이 사실 요즘 너무 많이 소비되고 정말 막 빠르게 대량의 옷들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면서 사실 환경적으로 미치는 부분도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패션 산업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체 세계 폐수의 20% 정도를 차지해요. 와, 그렇게나 많았어요? 네, 왜냐면 합성 섬유를 만들고 또 합성 염색을 할 때 그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옷에도 남아있지만 이제 헹구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도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천연 섬유 그리고 천연 염색을 입는 게 비단 피부에 좋아서 순해서 예뻐서도 있지만 우리 지구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주 중에 내가 입는 옷도 나에게는 너무 그냥 일상적이라서 내가 버리는 옷이 내가 만드는 옷이 뭔가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고까지 생각이 가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적인 또 천연 염색 옷을 입음으로써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좀 더 따뜻하게 더 예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림수직은 어떨까요? 한림수직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100% 천연 양모를 사용을 하고 있고 쉽게 사서 쉽게 입고 쉽게 버리는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입다가 실증난 니트 같은 경우 다시 풀으면은 원래 실로 돌아가서 또 다른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또 리폼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간에게도 굉장히 해롭고 아니지 이롭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잘 말씀하시다가 해롭지 않고 인간에게도 굉장히 이롭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구에게도 이롭고 네.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옷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또 한림수직은 니트를 만들 때 아까 전에 이렇게 금방 만들고 금방 버려지는 옷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아 저희가 좀 꽤 걸려서 몰라. 서울에서 이제 회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아일랜드 분들이 내려오셔서 네. 양털을 깎아주세요. 우와. 저희가 이제 그 스케일이 다른데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좀 깎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옷 만드는 거의 시작 단계부터가 달라 이미 털 깎기부터 시작되는. 맞지. 그래서 이제 털을 깎은 다음에 걔를 이제 실을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편직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지금 3월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제품을 받아보려면 11월 정도. 와, 이게 단위부터가 뭐 며칠 이 정도가 아니고 달로 3월부터 해서 11월에.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많이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함부로 못 버리는 거죠. 멋들어지게 입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꿀팁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신호구 제주는 아무래도 자연에서 나온 색으로 염색을 했다 보니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풍경과 함께 했을 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자연색이다 보니까 이 색 안에 무수한 자연의 색들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씨앗의 갈색, 잎의 초록색, 그리고 꽃잎에 뭐 빨강색까지 다양한 색이 있다 보니까 햇빛의 빛에 따라서 미세하게 색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되게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고, 밖에서 야외에서 찍었을 때 사진이 진짜 예쁘게 나와요. 패턴이 화려해서 그런지. 하긴 또 제주에 여행 오실 때 다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 어떤 여행지에서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러면 옷을 입고 사진 카메라 앞에서 뚝딱거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팁도 함께 알려주실까요? 그거는 생각하고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거는 일단 잘 찍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맞아, 그건 필수. 길어 보이게 각도를 잘 찍어주는 친구. 준비물 1번. 1번 친구. 사진 잘 찍는 친구. 두 번째는 풍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바다나 오름, 뭐 하늘 그런 풍경만 있으면 90% 이상은 건지는 것 같아요. 풍경이 예뻐서. 그 뭔가 포즈 같은 거는요? 그런 포즈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원피스는 약간 이런 그냥 살랑살랑이는 이 느낌을 표현하게 찍힌 사진이 좀 예쁘잖아요. 딱 이제 누구나 찍듯이 이렇게 가만히 서서 V자 말고 사실 계속 이제 걷는 척을 한다든지. 아, 걷는 척? 척. 너무 열심히 걷기만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뒤돌아서서. 뒤도 이렇게 뱅그르르 돌아주고. 그런 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전문가의 그런 포스가 느껴졌어요. 우리 한림수직의 그런 니트나 이런 좀 옷들을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고. 네네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일 궁금하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매년 룩북을 준비를 올해 것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준비하는 팀에서 실무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풀나풀한 원피스, 잔잔한 꽃무늬가 있는, 맞아. 조금 컬러감이 있는 그런 원피스에, 이제 저희 한림수직은 사실 아이보리 아니면 그레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장화라, 부츠라고 해요. 맞아, 부츠나 아니면 뭐 여름에 레인부츠. 네네네. 그걸 입고,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한림수직을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타고. 맞아, 양갈래 이거 중요해요. 일시동적을 뛰어다니면. 그리고 왠지 거기에 머리띠 같은 거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띠나 아니면 이제 작은 스카프. 스카프 해주면은 굉장히 사랑스럽더라고요. 맞아. 소녀룩이 되는. 소녀룩 완성. 데이트할 때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좋잖아요. 여성분들이. 데이트를 언제 봤는지. 아까 클래스를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클래스에 가면 정말 저처럼 한 번도 옷을 뭐 내가 직접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옷을 만들진 않고 만들어진 옷을 염색하면서 옷이 마치 도화지처럼 흰색 옷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똑같은 걸로. 거기 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뭇잎 디자인을 아니면,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지금 이런 쪽 이런 것들로 자기가 스스로 염색을 해볼 수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옷인 거잖아요. 맞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건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네, 뭐 아기랑 같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라든지, 아니면 모녀 여행, 가족 여행, 뭐 부부, 연인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요? 하긴 어쨌든 내가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염색을 한다는 것도.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인증샷 남기고, 너무 의미 있는 과정일 것 같아요. 한림수직도 뭔가 이런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까요?
그 저희가 장 그 기계로 만들어지는 거 이외에 장인 라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장인 라인의 제자분들의 제자 라인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100% 핸드메이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문 제작을 하는 거이고요. 그래서 장인 라인을 신청을 하면 제주에 꼭 와서 김명열 장인님을 만나서 몸에 치수를 재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오늘은 왼쪽 팔을 떴어요. 이런 엽서도 보내드리고 계속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걸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10월에 네. 저희가 니팅 리트릿 여행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현대인 분들이 꼭 니트가 취미가 아니시더라도 그러니까 취미이신 분들과 뭐 취미가 아니시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게 뭔가 이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힐링이라는 네네. 단어를 할 수 있는데 팅으로 리트릿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돼서 이제 10월부터 일반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클래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제주를 오롯이 느끼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두 분을 꼭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아이, 그럼. 기분 테이크를 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물로 염색을 해보고 싶어요. 오, 천연 소재라서 염색이 되거든요. 와, 네. 역시 염색 장인. 클럽으로 한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콜라보 하게 되면은 저희도 어떻게 제주 MC도 함께 좀 모델을 하시면 어떨까요? 하시면 되겠죠.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날 놓고 제가 열심히 포즈를 연구해 볼게요. 자 이제 좀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물어보고 싶지만. 앞으로 우리 좀 로컬 패션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나의 브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지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니트라는 것이 특성이 이제 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대와 세대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좀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인수직의 이런 무늬, 제조화된 무늬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얹어서 좀 글로벌로 나가는 거를 진출 계획을 좀 잡고 있는 중입니다. 좋네요. 그 꿈이 꼭 현실이 될 거, 곧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람 대표님의 또 앞으로의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옷이 바캉스 웨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가철에 많이 주문을 주시는데 이 휴가가 저희는 제주로 놀러 오셨을 때 사면 좋겠다 였는데 해외로 해외여행 가실 때도 사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이 옷을 가지고 해외 가서 시노브 바르셀로나, 시노브 니스, 시노브 다낭 이런 식으로 인증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게 되게 감동적인 게 제주를 자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알리는 거잖아요. 이 선순환이 되게 의미 있고 즐겁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처럼 저희 제주를 알리는데 시노브 제주가 한몫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역시 두 분의 목표도 좀 맞다 있네요. 두 분 모두 세계적인 무대에서 두 브랜드가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기도 했지만 이걸 패션이라고 사실 접근하면은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주 사람들에게 한림수직이 어떤 그런 브랜드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수다 떠는 느낌으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주에 오면은 거기 꼭 가봐야지, 꼭 사가야지 하는 제주를 대표하는 로컬 의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